마지막 한 것만 더 하죠, 그러니. 그럴까요? 예. 용산서 남성 4명이, 4명이 네. 20대 남을 납치했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납치?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 또 뉴스에서 봤는데, 용산구에서 한복판에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예. 납치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갖고 예. 경찰이 이제 수사 들어갔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납치를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자력으로 탈출을 했대요. 어, 다행이네요. 네. 올라가서 네 명이었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네 명이, 남성 네 명이 한 명을 납치를 하겠냐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5일날 경찰이 발표한, 뭐 용산경찰서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네. 15일날 오전 새벽이네요. 0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남성 네 명이 네. 남성 1명을 차량이 갑자기 태워갖고 납치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강남구 노원현동 쯤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네네. 차에서 이제 눈치를 봤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잠깐 차가 이제 어느 정도 서행을 하니까 달리던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어, 탈출, 극적인 탈출이네요. 액션 영화 같이. 네. 그래서 그 납치 당시에 본인이 신고한 게 아니라 목격자가 신고를 했대요. 누가 보고? 네, 네. 그래서 CCTV를 막 추적을 해갖고. 확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명은 약간, 좀, 꺼벙하게 좀, 그 도망간 이후에 근처를 좀 서성였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파악을 해갖고, 이제 체포를 했는데. 아, 납치범 중에 한 명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동행 형식으로 가서 이제 했는데, 너 납치범 맞지? 그랬더니, 여기서 네. 이게 뭐냐면, 가해자 피해자의 채무 관계에 관련된 거다. 돈 때문에 납치했다는 예, 거예요? 예, 이렇게 진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은 현재 체포된 상태고, 네. 어쨌든,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렇게 납치 시도를 했으면 거의 구속이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이거 예. 심각하죠.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 내용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경찰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직 뭐 명확하게 뭐 어떤 경위로 뭐 이 네. 뭐 지금 납치 당한 사람과 납치한 사람이 뭐 어느 네. 정도의 금전관계고 뭐 이런 건 아직은 이제 조사돼야 네. 될 사안이긴 네.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돈 때문에 납치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 명은 그렇게 진술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교수님 아시겠지만 1980, 90년대 이게 많았잖아요. 납치 범죄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거 관련해서 하도 그때 여성들 납치당하고 막 아저씨들 막 돈 잘못 빌렸다 끌려가서 까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이 납치 뭐 관련된 범죄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 맞아요. 예. 네, 정말 그러니까 행동은 지나간 사람 때리나 이렇게 잡아가나 이게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처벌도 세고. 맞아요. 예. 네. 경찰력 투입하는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납치라고 하면 네. 그냥 약간 자동적으로 굉장히 중범죄. 이렇게 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 뭐 이게 가면 사람 어디 뭐 파묻거나 뭐 죽이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일이 그 과거 시대 때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그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 아, 원래 지방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그냥 무슨 갱단 있잖아요. 사람 납치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거 봐라. 우리 치안 상황을 이거 우습게 보네? 하고서는 적극적으로 잡지 않을까 싶고. 그렇네요. 한 명 이미 검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리고 납치를 했으면 납치 당하시려고 했던 대상자분도 누군가 나한테 위해를 할 것이라는 건 예견 거의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뭐 한 명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거 이제 관계나 이런 거 확인이 충분히 피해자, 피해 당하신 분이랑 이제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거 다 나오겠죠. 네. 신원 특정 될 거고. 어, 근데 네 명이 한 명을 납치했으면 이거 보통 상황은 아닌데, 결과가 좀 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맞아요.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이 좀 탈출하신 거는 참 지혜롭게 잘 빠져나오지 않으셨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범인들 빨리 지금 시급하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아, 오늘 교수님하고 또 네 얘기를 또 이렇게 둘이 해봤는데 네. 할 만하네요, 그죠? 근데 아, 김복준 교수님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맞아요. 그런 얘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감사합니다. 네.